드세요. 아, 역시. 분량이 없어. SFCC 기수입니다. 프로필 보니까 강변가요제에 참가한 경력이 있네요. 예, 96년도에 나왔습니다. 아, 영상이 준비됐다고요? 아니, 그렇지는 않았습니다. 아, 그래요? 준비 안 했어요? 왜, 영상이요? 네네. 네, 함께. 동대문 남대문 모셨습니다. 인사하면 돼요. 동대문 남대문 모셨습니다. 인사하면 돼요. 동대문 남대문 모셨습니다. 인사하면 돼요. 안녕하세요. 네. 근데 왜 팀 이름을 동대문 남대문으로 지셨습니까? 말 그대로입니다. 그러니까 저는 동대문에 살고요. 말 그대로입니다. 그러니까 저는 동대문에 살고요. 이 친구는 남대문에 살고요. 아, 동대문 남대문 목소리 왜 저래? 지셨습니다. 이미 죄악이 되어버린 그때 그 시절 이제는 돌아도 갈 수도 볼 수도 없는 시간이 되어 그때 그 시절 야, 이게 96년 참가면 예.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예, 맞습니다. 아직까지 데뷔 못하고 연습생이면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 이 가수의 끼와 재능을 도저히 주체 못해서 오늘 그래요? 오디션에 나오게 됐습니다. 근데 그 턱에 달린 거는 뭐 턱수염이에요? 뭐예요? 아, 이거 저 집안 유전입니다. 집안 유전입니다. 전주 시집안이래서 아버지가 가수하려는 건 인정해주지만 수염 깎지 말라고 했어요.